안녕하세요. 쌍팔기타입니다.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기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왕초보분들을 위한 강의를 기획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연주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타를 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중에 가장 처음으로 꺼낸 게 바로 코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드 외우기에 인색해요. 하지만 연주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코드 암기가 무조건 최고의 연습입니다. 코드 이름과 모양을 완벽하게 외우는 게 바로 고수로 가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모든 곡을 주법이나 다른 테크닉 없이도 코드만 알면 연주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코드만 외우셔서 원활하게 잡을 수 있으시면 그뿐입니다. 연주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4분의 4박자 곡 같은 경우는 한마디 안에 4분음표를 4번 넣을 수 있다는 뜻인데 연주할 때는 한마디에 4번의 리듬을 일정한 속도로 치는 것만으로도 연주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둘, 셋, 넷. 4분의 3박자 같은 경우는 한마디에 세 번의 리듬을 연주하면 됩니다. 이렇게 쿵, 약, 짝, 그러므로 마디에 맞춰서 코드를 잡을 수만 있다면 어떤 곡도 연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뭐 댄스곡은 조금 빨리 쳐야 되긴 하겠지만 뭐 느린 곡은 느리게 치고 그런 박자에 따른 그 변화는 있겠지만 어떤 곡도 가능하다는 건 얘기입니다. 앞으로 본 강의는 왕초보 단계에서는 간단한 기본 코드를 이용해서 한마디의 리듬을 단순화해서 연주하는 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이도에 맞게 멜로디 연주를 또 전주나 간주로 나눠서 편곡을 해서 집어넣어서 파트너와 함께 합주를 하면서 재밌게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봤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자, 왕초보 연주를 마스터하신 분들은 같은 곡에 중급용 강의와 고음용 강의 등 3단계로 강의를 만들었으니 단계별로 다 마스터해 나가시면 더 재밌는 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더 많은 분들이 기타를 재밌게 연주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월이 가면이 나오는 코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드는 총 7개인데요. C, E마이너, A마이너, Fm7, G, A7, D마이너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코드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C는 1번 손으로 2번 줄 1플랫, 2번 손으로 4번 줄 2플랫, 3번 손으로 5번 줄 3플랫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그 플랫만 눌러주면 되는 게 아니고 플랫크의 쇠막대기 쪽으로 최대한 손을 벌려서 처음엔 당연히 안 벌어지시죠. 벌려 노력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맑은 소리, 다른 줄을 건드리지 않게 손가락 관절을 구부려서 손톱 끝으로 해서 굳은살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누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코드 E마이너, 가장 좀 쉬운 코드 중에 하나인데 2번 손으로 5번 줄이 플랫, 3번 손으로 4번 줄이 플랫 이런 모양이 되겠죠. 같은 플랫이 두 개 눌러있기 때문에 아까 손가락 끝으로 플랫 끝에 누르라는 말은 5번 줄에는 살짝 같은 줄이 우리 신체 구조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기울기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코드 A마이너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 1플랫 첫 번째 칸,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 2플랫,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 2플랫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A마이너입니다. Fm7은 자, 이 코드는 또 우리 초보들한테 중요한 코드가 되는데 Fm7은 초보들이 F코드 대신해서 누를 수 있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손으로 2번 줄 1플랫, 2번 손으로 3번 줄 2플랫, 3번 손으로 4번 줄 3플랫 이렇게 간단한 모양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연주할 때는 반드시 6번 줄을 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엄지손으로 6번 줄을 살짝 줄을 대시면 이렇게 뮤트가 돼요. 이렇게 되면 전체를 쳐도 5번 줄부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가 아주 잘 어울리고 좋습니다. 6번 줄 소리가 나면 좀 약간 소리 자체가 색깔이 좀 흐리해져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F 메이저 7, F 코드를 대용해서 어느 코드에든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는 G라는 코드인데요. 초보분들이 잡기에 굉장히 어려운 코드예요. 사실 이 코드만 사실 자기가 편하게 잡을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초보 티를 완전히 벗을 수 있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절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잡음으로써 좋은 장점은 근육이 계속 활성화되기 때문에 좋은 왼손 근육을 강화하는 데 아주 좋은 연습이 되는 코드예요. 1번 손을 쓰지 않고 2번 손으로 5번 줄 2플랫, 3번 손으로 6번 줄 3플랫, 새끼손으로 1번 줄 3플랫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간혹 질문이 이렇게 손가락을 1번, 2번, 3번을 해서 잡아도 되냐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가능합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사실 손가락 연습보다는 요게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요걸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나는 어느 정도 중수 이상 고수가 되겠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모양을 잡으셔서 반드시 연습하시기를. 이렇게 잡기 편해지면 자꾸 이렇게만 잡게 돼요. 이렇게 절대 잡지 않습니다. 경험상. 그러니 반드시 G는 이 모양으로 잡으셔서 손의 근육도 활성화하고 자꾸 처음엔 안 벌어지거든요. 오른손으로 손을 벌려서 새끼손가락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 안 잡혀서 손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육이 활성화되면 누구나 잡을 수 있습니다. A7 코드. A7 코드는 2번 손으로 4번 줄 E플랫, 그 다음에 3번 손으로 2번 줄 E플랫. 같은 E플랫, E플랫이니까 조금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A7입니다. D마이너 코드. D마이너 코드도 사실 좀 잡기가 쉽지 않은 코드인데 1번 손으로 1번 줄 1플랫, 2번 손으로 3번 줄 2플랫, 3번 손으로 2번 줄 3플랫 이런 모양이 되는데 사실 3번 손이 잘 벌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 벌어지지 않아서 새끼손으로 누르셔도 돼요. 근데 3번 손으로 누르셔서 자꾸 벌리는 연습을 하셔도 되고 새끼손가락으로 누르셔서 하셔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D마이너 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전주 부분에 대해서 연주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천주 띄워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첫 부분에는 보시면은 1번 줄, 2번 줄, 3번 줄 이렇게 아래부터 번호가 돼 있죠. 1, 2, 3번 줄에서 3번 줄 오플랫 먼저 연주 두 박 하나 5, 5 그 다음에 옆에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 7플랫 7 5, 2, 7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8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6플랫 5플랫까지 그럼 처음 한마디가 되겠죠. 셋, 넷 5, 7, 8, 6, 5, 3, 4, 5, 5, 7, 8, 6, 5, 2, 3, 한 다음에 손을 중심에 옮겨서 3번 줄 12 플랫, 11, 12, 참 2번 손으로 하시면 돼요. 2번 손으로. 여기서 5 플랫에서 끝났으면 이렇게 중심을 3박 끌어주고 3번 줄 12 플랫까지 와서 한 박 치고 그 다음에 1번 줄 12플랫을 3번 손으로 1번 줄 12플랫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2번 줄 13플랫 위에 줄이죠. 쳐주죠. 다시 와 12, 13 그리고 자 13플랫 한 번 더 치고 12플랫 그 다음에 10플랫 그 다음에 3번 줄 12까지 여기까지 연결해 볼게요. 하나, 둘, 셋 12, 12 13, 13, 12, 10, 3번 줄 12, 3, 4 한 번 더, 2, 3 그러면서 또 두 박을 끌어주죠. 하나, 둘, 하나에 세 박에 2번 줄 10플랫을 1번으로 쳤죠. 그 다음에 한 박 반을 끌어주시고 바로 2번 줄 5플랫까지 쭉 내려가시면 돼요. 다시 중심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자, 요 첫 마디 네 마디 띄워드려 볼게요. 두, 셋, 넷, 오, 칠, 팔, 육, 오, 둘, 셋, 열둘, 삼, 이, 영, 이, 둘, 영, 오 했죠. 자, 여기서 제가 12플랫인데 2라고 한 거는 12플랫 발음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뒤에 있는 숫자만 부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5마디에서 2번 손가락으로 유, 그 다음에 2번 줄 5플랫 5 하고 3번 줄 7플랫까지 6, 5, 7 3, 4 6, 5, 7 8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8플랫까지 가시면 돼요. 3, 4 6, 5, 7 8, 그 다음에 다시 2번 줄 5, 5, 그 다음에 3번 손으로 이때 5, 이동하면서 2번 줄 8 치시는 거예요. 8,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1번 줄 8플랫, 8,
8 두 번. 다시 5 8 8 8. 앞에랑 붙여서 해 볼게요. 셋, 넷. 6 5 7 8 5 8 8 8. 셋, 넷. 6 5 7 8 5 8 8 8. 자, 그다음에 두 마디 다 채우고 다음 마디에서 6 8 5 6 7. 여기 다시 한번. 2번 줄 6 플랫. 그다음에 2번 줄 8 플랫. 1번 줄 5 플랫. 2번 줄 6 플랫. 3번 줄 7 플랫. 여기만 셋, 넷. 6 8 5 6 7. 다시 한 박 반이죠. 6 8 5 6 7 5 5 4. 아. 두 박씩 끌어 주시면 돼요. 5 2 4 2. 자. 다시 셋, 넷. 6 8 5 6 7 5 5 4. 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띄워 드리겠습니다. 셋, 넷. 5 5 7 8 6 5 2 3 1 2 2 4 3 2 0 2 2 10 5 6 5 7 8 5 8 8 8 이상으로 전주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주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주법은 설명 따로 없이 코드를 불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연주를 같이 함께 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코드 체인지만 잘 되시면은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코드를 천천히 한번 체인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따라해 주세요. 원, 투, 시작. C 그대 날 E 마이너 A 마이너 숨을 보여 C F 메이저 세븐 G E 마이너 A 세븐 D 마이너 G E 마이너 A 마이너 자 D 마이너 그것도 한 마디예요. 둘 셋 G 2절인데 앞부분은 비슷하죠. 똑같죠. 코드가 써요 우리의 C F 메이저 7 G E 마이너 A 7 F 메이저 7 G E 마이너 A 마이너 D 마이너 G 후렴 세월이 가면 자 계속 E 마이너 A 세븐 D 마이너 F 메이저 세븐 G E 마이너 A 마이너 D 마이너 G C 하나 둘 셋 간주 바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이 아까 그 1절 2절 부분과 후렴 이 부분이 다시 또 뒤에는 간주가 끝나고 반복이 되면서 코드는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주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리듬을 한 마디 안에 네 번씩 쳐서 간단하게 해서 연주를 모든 곡에 댄스곡도 뭐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겁게 연습하시기를 바라며 제일 중요한 거 코드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잡는 거 일단 그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월이 가면 간주 부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연주 드려드릴게요.
세월이 가면 이렇게 나오겠죠. 후렴구가. 자, 일단 여러분들 첫 부분에는 2번 줄 8플랫을 먼저 1번 손으로 8플랫을 한 박을 끌어주세요. 8, 그 다음에 3번 줄 9플랫, 9플랫, 10플랫, 8, 9플랫, 10플랫, 그 다음에 8플랫. 자, 해볼게요. 3, 4, 8, 9, 10, 8. 다시 한번 3, 4, 8, 9, 10, 8. 한 박 반을 끌어주고 1번 줄 8. 다시 여기 3, 4, 8, 9, 10, 8. 8. 자, 그 다음 다음 마디에서 7플랫으로 한 칸 내립니다. 7. 그 다음에 2번 줄 8플랫 2번 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으로 10플랫. 그리고 다시 1번 줄 7플랫. 7, 8, 10, 7, 3, 4, 7, 8, 10, 7. 앞에랑 붙여서 해볼게요. 3, 4, 8, 9, 10, 8, 8, 7, 8, 10, 7. 하고 한 박 반을 끌어주고 다시 또 2번 손으로 3번, 2번, 3번 줄 9플랫. 3번 줄 9플랫 치고 2번 줄 10플랫. 9, 10. 90 하고 두 박을 끌어줘요. 90 두 박 끌어주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11플랫 한 박 끌어주고 그 다음에 10플랫 8플랫 10 하나 0 8 하나 0 8이 되죠. 다시 셋 넷 9 10 1 0 8 자 그 다음에 8플랫 한 번 더 쳐주고 8 그 다음에 8 치고 3번 줄 10플랫 8, 10, 그 다음에 8, 10, 그 다음에 9, 하고 3번 주 7, 8, 10, 9, 7, 3, 4, 8, 10, 9, 7, 다시 3, 4, 8, 10, 9, 7, 네 마디 떼어볼게요. 3, 4, 8, 9, 10, 8, 8, 7, 8, 10, 7, 9, 10, 10, 11, 10, 8, 8, 10, 9, 7.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음 마디에 37마디에서 9, 10, 9, 10. 3번을 하고 새끼손가락이라서 조금 움직아 새끼손가락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 10, 9, 10까지. 다시 9, 10, 9, 10 두 번이죠. 90, 90. 자, 여기서 세트다는 표가 나오기 때문에 박자가 9, 7, 9, 10 여기 좀 제일 어려운 파트죠. 근데 이거는 한 줄에서 계속 이뤄지는 거니까 7, 9, 10 박자가 9, 10, 9, 10 7, 9, 10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되니까 7, 9, 10 다시 한번 3, 4, 9, 10 9, 10 7, 9, 10 3, 4, 9, 10 9, 10 7, 9, 10 다음 마디에서 다시 9, 9 한 박 끌어주고 2번 줄 8플랫 그 다음에 1번 줄 10플랫 다시 8플랫 9플랫 자, 죄송합니다 9 8 10 9 3 4 9 8 10 9 두 마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3 4 9 10 9 10 7 9 10 9 8 10 9 자, 그 다음에 중심을 좀 옮겨서 1번 줄 13플랫 12플랫 2번 주 13플랫 박자는 4, 2, 3 4, 2, 3, 4 4, 2, 3 하고 한 박 끌어주고 2번 줄 10플랫 12플랫 10, 2 그 다음에 13플랫 두 박 끌어주고 12플랫 두 박 끌어주고 어렵지 않죠 거기만 3, 4 4, 2, 3 0, 2, 3 2 이렇게 되겠죠 간주 한번 처음부터 쭉 띄워드려 드리겠습니다. 셋, 넷, 8, 9, 10, 8, 8, 7, 8, 10, 7, 9, 10, 하나, 10, 8, 8, 10, 9, 7, 9, 10, 9, 10, 7, 9, 10, 9, 8, 10, 9, 3, 2, 3, 0, 2, 3, 2, 세월이 하면서 노래를 취하게 되겠죠. 자, 이상으로 간주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주 부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천적 해드릴게요. 첫 부분에 4번 줄 5플랫 5, 그 다음에 7, 4라서 5, 7, 4는 아예 시작을 아예 2번 손가락으로 5플랫 시작하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5, 7, 그 다음에 3번 줄 4 다시 3, 넷 5, 7, 4 3, 넷 5, 7, 4 그 다음에 다시 또 2, 3번 줄 5, 5 7, 5, 근데 이때는 7하고 5 할 때는 1번 손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다시 붙여서 3, 넷 5, 5, 7, 4, 5, 5, 7, 5, 3, 넷 5, 5, 7, 4, 5, 5, 7, 5 다시 3번 줄 5로 되죠. 하고 한 바 반을 걸어줘요. 5, 그 다음에 2번 줄로 5, 6, 5 다시 거기만 3, 넷 오오오오 다시 두 마디 붙여서 해볼게요. 셋, 넷, 오, 칠, 사, 오, 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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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오. 그리고 3번 줄 오, 3번 줄 칠, 칠. 여기 리터를 되는 대로 끌어주죠. 그 다음에 2번 줄 오 하면서 끝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번 쭉 띄워드려볼게요. 셋, 넷, 오. 7, 4, 5, 7, 5, 5, 5, 5, 6, 5, 5, 5, 7, 5가 되겠죠. 자, 이상으로 후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